와 300개 대창 퍼포먼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약속된 300분이 저는 참석했을 경우에 300 여러분과 그리고 K 이름으로 기부되는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고요. 하지만 단 한 분이라도 불참했을 경우에는 참석하신 숫자만큼만 기부금이 전달이 됩니다. 성공할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로 저는 참석에 성공을 했는지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 숫자가 일단 가볍게 100 단위를 뛰어넘을 겁니다. 어, 과연 일단 200 단위도 무난해 보이고요. 어, 그렇습니다. 잠깐만. 왜요? 가족분들이 집안 사정 때문에 못 온다. 여섯 분이 못 오신다 그래서? 네, 여섯 분. 아. 아니 근데 294명인데 여섯 분 때문에 이 300을 실패하는 게 너무 아쉽지 않아요? 너무 아쉽지. 에이. 아, 제가 긴급 공지를 드립니다. 지금 여섯 분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꼭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두 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300분이 꼭 오셔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여섯 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주세요. 케이윌의 300! 결과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좋아요, 좋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아쉽다. 거의 다 오셨는데. 아. 그래도 힘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타깝게도 K-Wheel의 300원 이제 전원 참석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예, 이게 어떻게 실패일 수 있겠어요? 예. 예, 저한테는 너무 큰 성공이고요. 큰 사랑을 저에게 주셔서 이런 프로그램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300X2 K-Wheel 300과 대창 퍼포먼스 무대를 이제 일보 직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 어떻습니까? 저 되게 설레요 지금. 막 이제 공연한다 그러면 저만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그렇죠. 저 지금 벌써 웅성웅성 하잖아요. 예. 네. 지금 여러분들도 되게 긴장되시죠? 그리고 오늘은 평소 때보다도 더 좀 뭔가 300분의 아티스트 분들의 난이도가 높은가 봐요. 네. 제가 영상을 보면서도 좀 어려워 보여갖고 예. 이게 되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뭐 정말 여러분들이라면 300명을 능가하는 네 오늘 공인이 댓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까? 스티븐 머하니 성능이 반대 양인데 서로. 되게 많이 부담들을 가지고 계시나 보다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제가 뭐 리허설이라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뭐 좀 마음 편하게 해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뭔가 그 긴장감이 저한테도 온 것 같은 느낌? 이게 같이 따로 준비를 해서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서로에게 나름의 긴장감을 주는 것 같고
늘 공연하기 직전이 제일 좀 두근두근 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뛰는 시간. 내가 누구? 내가 누구? 내가 누구?
진짜 멋있다. 와. 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하는 그런 퍼포먼스에 집중을 해서 단체의 모습을 보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감동의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퍼포먼스 하나하나가 딱딱 맞아떨어지고. 예. 저는 울컥한 게 커플 이벤트가 중간에. 예. 괜찮으셨어요? 아, 봤어요. 예. 가운데서 아주 그냥 잘들 하시더라고요. 뽀뽀까지. 아, 최고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또 콘서트에서도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많은 함성도 주시고 기운도 주시지만 오늘은 또 달라요. 예, 네. 어떤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고 그리고 또 안무도 예. 왜냐면 이게 형형색색이기 때문에 한번 틀리면 이게 오늘 그 위험한 상황들이 예.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바쁘시다. 보니까 저 세 번째. 눈? 너무 고생하셨어요. 눈치들이 진짜. 와. 웃다가 또 울게 하는 말 김영삼 대단하다. 대단히 대단하다. 아, 최고였습니다. 너무 좋았어. 너무 예. 좋았어. 예. 여러분에게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최고였어요. 아, 고생하셨어요. 아. 한마음 한뜻으로 있는 힘껏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준 우리 300명의 아티스트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연할 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꽤 진지하게 장황하게 많이 풀어놓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대면하고 있으면 진짜로 내가 뭔가 현실이 행복한 현실이 눈앞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10년 훌쩍 넘었잖아요. 예, 그리고 뭔가 한 해 한 해 의미가 더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건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 가는 건데 예, 오늘이 또 그 제법 큰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늘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저를 떠올리면 그냥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K-Will의 엔딩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뮤지션과 팬들의 역대급 콜라보레이션 다섯 번의 대창 퍼포먼스 300 액션! 감사합니다.일단 제가 공연을 한다라는 건 그 자체만으로 저한테 되게 놀랍고 감사하죠. 저도 예전에 아마추어 시절에 관객 한 명 두고 노래한 적도 있고 없어서 공연이 취소가 됐던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린 왜 그리 눈물이
행복했던 날 또 아쉬웠던 날에도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감동적이죠. 너무 감사한 삶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제 팬분들이 저에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가서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는 흔히 할 수 있는 추억은 아니니까 좀 신선하기도 하고 해찬이랑 겪으면 재밌고 소중한 경험 되지 않았나. 선배님의 단합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딱 제가 딱 소리 지르면서도 이렇게 딱 짜릿한 삶의 활력소도 없고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와, 가슴 뛰는 공연 최고예요. 처럼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힘차게 가슴이 뛰는 즐거운 하루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